총선을 앞두고 최근 여야가 사형제 존폐 문제를 언급하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사형제도를 두고 나오는 의견과 해외 사례, 향후 방향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갈수록 혼인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법률방송 로프커스 완벽한 상속 코너에서는 이혼과 재혼 후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프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연이은 흉악범죄로 사형제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사형제도 존폐와 집행에 대한 찬반 양론은 오래전부터 팽팽히 대립해오고 있습니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건데요. 이번 주 로포커스에선 사형제도 찬반 논란과 해외 사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신희림 기자입니다. 흉악범 23명의 사형이 집행된 1997년 12월 30일 국내 사형 집행 시계는 이날에 멈춰 있습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 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되지 않으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은 꾸준히 대립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도심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조선과 최원종,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과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최윤종까지 잇따른 흉악범죄로 사형제도 존폐 논란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 여론은 사형제도 찬성이 우세합니다. 지난 2022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9%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흉악범들에 대해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들의 분노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형제 존치와 집행에 찬성하는 전문가 또한 현행법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고 형벌의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형제도는 계속 불가피하게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은 당연히 사형 선고가 돼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집행도 해야 되죠.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법의 권위라든지 법의 실효성이 지금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형벌이 범죄 예방이라든지 범죄 응보형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와의 외교 문제에 대한 우려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외교적인 문제에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이나 중국은 더 하고 사실상 사형 집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왜 EU의 뭐 통상적인 에서 뭐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걱정을 하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형 집행에 뒤따라오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국과는 자유무역협정, FTA 같은 협정도 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경우에는 특히 유럽연합과의 어떤 외교관계에 상당한 피해, 특히 경제적인 피해 이런 부분이 예측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무부가 실제 사형 집행으로 나갈 수 있을지에는 상당한 어떤 고민과 또 어려움이 선고 시 오판 가능성과 사형제는 집행 후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 이유와의 외교관계,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인간의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중대한 범죄 등의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되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집행을 재개한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어떤 비난과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사회에서 여러 조약을 맺고 뭐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형제 폐지는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됐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 폐지는 반대고요.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리고 석방되었을 때 사회에 위해가 클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그런 일정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절대적 종신형 제도라든지. 사실상 영구히 범죄자를 사회로 격리하자라는 취지에서 외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대안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고 법조계에서도 지지하는 의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과거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법재판소. 지금 어쨌든 헌재의 구성상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좀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헌법 재판관들이 많다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임기가 다하기 전에 사형제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들 많이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바로 위헌은 단순 위헌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헌법 불합치 판단을 해서 언제까지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을 만들어라. 이런 식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사형제 존치 여부가 세 번째 위헌 심사대에 올라간 가운데 사형제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사형제가 없어졌을 때 그만큼 범죄자들이 본인이 사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이런 위화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리고 피해자들의 법감정,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을 어떻게 해서 사형제가 폐지되더라도 그 사형제 수준의 처벌을 할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충족이 돼야지.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을 선포하고 나선 나라가 많은데요. 각국의 사형 제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해당합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920명의 사형이 집행됐고,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국가들의 사형제도 현황은 어떨까? 최근 중국에선 정부가 연이어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간첩행위를 단죄한다는 명목으로 지위 고하는 물론 내외 국민을 가리지 않고 줄줄이 사형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 중국 최대 자산관리 업체 활용자산관리를 맡아온 라이샤오민 전 회장은 뇌물수수와 중언 등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같은 달 집행까지 진행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883건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OECD 국가 중 사형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 미국뿐입니다. 자유주의의 대표적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은 주 정부 차원에서 매년 합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제도가 있는 주와 없는 주가 있으며 1급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사형을 선고하며 집행합니다. 미국의 사형 집행 방법은 약물 주사형, 전기 사형, 총살형 등 방식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다른 나라와 달리 교수형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은 그 형식과 절차가 메이지 유신 때부터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나가야마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야마 기준의 어원은 미국 순사에서 훔친 권총으로
4명을 한 번에 사살한 일명 연속 피스톨 사살 사건 범인 나가야마 노리오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4명 이상을 살해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나가야마 기준이 확립됐습니다. 해당 기준에는 총 9가지 항목이 제시되는데 범죄 성질, 범행 동기, 범행 형태, 살해 방법, 잔악성 등을 고려합니다. 이런 가운데 26년간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사형 집행,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며 사형 집행 재개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사형제 존치냐 폐지냐 여부를 시급히 논의할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선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학계 의견입니다. 사형제와 관련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비록 법관이 인명 존중과 인권 보호를 중요한 사명으로 하고 있더라도 현행 법제상 사형 제도가 존치돼 있고 합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상 법정 최고형 사형으로 처벌함이 법관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한다. 지난해 8월 창원지법, 두 번의 살인과 세 차례 살인 미수를 저지른 70대 남성. 1970년 소년범으로 교도소에 발을 들인 후 인생 절반가량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간 받은 선고만 징역형 15번, 벌금형 8번. 남성은 이번 공판에서도 판사를 향해 검사 체면 세워주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거나 사형 선고도 아직 안 해보셨을 것 아니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자 손뼉까지 치던 남성은 지난 2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갈 전망인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선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가장 최근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전후 5명을 살해한 임도빈 병장입니다. 현재 선고가 확정된 사형수는 전국 59명. 지난해 이들을 수용하는 데 든 비용은 17억 7천만 원. 1인당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과 비슷해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사형은 절대적인 징벌이 아니다.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 인권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도 지속적인 의제 대상입니다. 한국은 사형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학계는 인권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하고 사형 집행은 결국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더 후퇴를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우리 한국의 인권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퇴색할 수가 있고 앞으로 국제 정치나 국제 경제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효력도 불분명한 사형제도. 다만 대안으로 나오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현 시점에서 도입한다면 이 역시 사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학계는 말합니다. 사후적 입법 평가 후 사형제도 폐지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후퇴시키는 조치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완전히 사형 폐지국으로 형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추진할 일인데 적어도 최소한 지금의 모라토리엄 상태는 유지해야 된다. 사형은 더 이상 반성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 범죄와 범죄 예방에 대한 접근 방식을 심도 있게 고민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헤어진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스토킹 처벌법 도입 2년여 만에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스토킹 기간이 길면 가중처벌하고 수법이 악질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예린 기자가 전합니다. 직장 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하다 징역형을 구형받자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보복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찌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까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023건에서 2022년 1,545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스토킹 처벌법도 도입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열흘 동안 130여 차례 전화를 걸고 집 앞에 찾아갔지만 법원은 과거 연인이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근무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도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실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양형 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 사건의 80% 이상이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에서도 뭐 이게 없다, 양형 기준 없다 이제 이렇게 네. 해서 좀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게 뭐 충분한 사례를 떠나서 양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생각을 하시고 뭐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소한이라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반 만에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 흉기를 소지하면 최대 5년까지 선고합니다. 특히 흉기를 소지하고 수법도 악질이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이사나 이직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가중처벌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선처를 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들부터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스토킹 범죄. 2차 가해의 위험도 큰 범죄인 만큼 범죄 행위의 범위와 처벌 수위에 대한 꾸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완벽한 상속,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 지난해 통계를 보면 혼인은 19만 건, 이혼은 그 절반 수준인 9만 건이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 결혼이나 이혼이 상당히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과 재혼에 관련한 상속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혈연 관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 유일하게 배우자는 이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이 상속인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인정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데요. 네. 민법 제1003조에 의해서 혈연 관계가 없음에도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네. 다만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즉 혼인 신고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고요. 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한번 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녀가 이혼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요, 법적으로 이제 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뭐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만 잘 해결되면은 뭐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상속권은 당연히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이혼을 통해서 이제 부부 간의 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해결했다면 네. 서로 남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부부 간 이제 상속권은 없어지는 거고요. 네. 이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재판이 확정이 되었을 때 서로 남남이 되고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상속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한 때,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그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 때 이 배우자는 더 이상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게 되고 상속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이혼 소송 중에 있는데
배우자 한 명이 갑자기 사망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 이를 정도라면 사실 꼴도 보기 싫을 정도의 네. 사이가 될 텐데요. 네. 아마 그 배우자가 본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지를 원하지 않겠죠. 네. 그 사실상 혼인이 이 파탄이 난 상태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데 그렇죠. 이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이혼 소송 중이 아니더라도 막 남편이나 뭐 아내 뭐 재산을 노리고 막 이렇게 뭐 음모를 꾸미는 경우 뭐 이런 독살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 네. 법률상으로는 이 이혼 상태가 아니니 어찌 됐든 뭐 법적으로는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이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요. 네. 우리 법원은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는 이제 이혼 청구권의 경우에 기속상 일신 전속적 권리, 즉 부부 중 일방에게만 기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이혼 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없고 이혼 소송이 바로 종료되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억울하게 어찌됐든 뭐 억울하게 그 이혼하려고 했던 부인이나 남편에게 재산을 뺏겼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시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어쨌든 이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망한 시점의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상속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 뭐 친권자, 이렇게 양육권자 이렇게 정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갔다 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어찌됐든 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남이 된 관계인데 네. 이 따라간 어머니를 따라간 자녀들은 아버지가 이 사망한 경우에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상속은 상속 포기를 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네.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계없이요. 부모 자녀 관계라면 당연히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즉 이혼이라는 거는 이게 부부가 그 본인들의 혼인 관계를 서로 정리하는 절차일 뿐이고요. 네. 그에 부수해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등이 정해지지만 이것은 상속과 전혀 별개의 문제고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네. 즉 부모님이 이혼했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자녀고 어머니의 자녀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이혼 이후 아버지께 친권과 양육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만약 이혼 이후에 단 한 번도 아버지와 교류를 하지 않은 자녀라 하더라도 즉 연을 끊고 살았다 하더라도요. 아버지께도 돌아가신다면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 변호사님 그 재혼 가정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이 자녀가 있는 남자가 있었고 이 자녀가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재혼을 했다고 네. 가정을 한다면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이 어머니가 데려온 자녀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궁금한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은 핏줄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네. 만약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전혼에서 낳은 자녀는 입양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다른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예. 네,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만약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현재 법률상 배우자인 새어머니, 전혼에서 낳은 자녀 A, 그리고 재혼에서 낳은 자녀 B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요. 네. 새어머니가 전혼에서 낳은 자녀 C는 그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 만약에 근데 이 양아버지가 어머니가 데려온 이 자식한테도 상속을 해주고 싶다, 상속 재산을 주고 네.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그 전혼 자녀를 입양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 예. 입양을 하게 되면 상속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 이 입양 등의 절차가 어렵다면 생전 증여나 유언,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하여 미리 상속 설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예, 그 이혼은 가족 구성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혼인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셨다면 이런 여러 경우도 염두에 보시고 행복한 가정 분위기가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면요, 완벽한 상속 문의해 주시거나 상속 전문 변호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내용 전해주신 법률상술 윌쌤 김도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